자, 띠 3개짜리 3띠 갈치입니다. 약 2.5지, 2.5지에서 약 한 3지까지 섞여져 있어요. 미시알이고 엎은 것들, 뱉어진 것들 섞여져 있습니다. 속시알도 2.5지에서 약 한 3지, 거기서 또 속시알. 자, 손가락 2개 반에서 3개, 약 한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치 바로 위에 건데 찢어드실 건 찢어드시고 구워드실 것들은 구워드시기 좋은 사이즈. 자, 뱉어진 것들도 섞여져 있는데 지금 물때상 선도가 아주 좋습니다. 배송 중에 또 많이 터지긴 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그락들그락 하면서 터지긴 합니다. 자, 3띠짜리 3띠 갈치입니다. 하지 말고 바로. 자, 한띠 파갈치입니다. 손가락 3개씩 되고 엎은 것들, 네, 2개 반에서 3개, 약한 3지 되는 파갈치. 우리 지금 파갈치가 귀합니다. 고기들이 지금 너무 싱싱해가지고 사실 파갈치가 많이 안 나와요. 한띠 파갈치입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손질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배 손질하면 요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한 3지 나오는 한띠 파갈치. 자, 한띠 띠 하나짜리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 막 지져드시고 구워드시기 좋은 3지, 손가락 3개, 약한 3지에서 무난한 3지까지 요 사이즈 갈치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옵니다. 최근 근로 가격이 가장 좋네요. 씨알도 좋고. 자, 엎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집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가락 3개씩 나오는, 손가락 3개씩 나오는 한띠 갈치에서도 가장 끝에 거예요. 물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어서 띠 없는 소갈치. 띠 없는 소갈치 3지에서 3.5지 되고요. 손가락 3개에서 3개 반. 위에 있는 것들은 확실히 5마리는 크고. 자, 속시알도 손가락 3개씩 됩니다. 통통합니다. 자, 손가락 3개씩 되는 중대갈치를 할게요. 중대갈치 위에 몇 마리는 크고 속시알은 평균 3지 나오는 딱 요게 가장 무난한 사이즈. 손가락 3지 약 50마리 왔다갔다 하는 정확한 마리수는 세하려가지고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대갈치예요. 중대갈치 지금 나오는 갈치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띠 없는 한띠 위에 갈치예요. 3지에서 위에 몇 마리 3.5지 되는 중대갈치입니다. 사시미 병어입니다. 사시미 경매하면서 빼놓은 거예요. 한 상자에 40마리 든 사시미 병어 사이즈 보시고요. 가장집에서 막 썰어 드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요. 절여 드시고 손질해 가지고 냉동 쓰시면 새꼬시 횟감으로 오래 쓰십니다. 좀 작아 보이는 친구 하나 보여드리고, 그 옆에 좀 커 보이는 친구 또 하나 보여드리고, 사시미 병어예요. 절여 드시고 회로 썰어 드시면 고소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요 가해 쪽, 진넘이 쪽 살들이 쫀득쫀득해요. 뽀송뽀송해요. 가운데는 좀 부드럽고 양념도 잘 먹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비린내도 많이 좋고요. 병어 사시미입니다. 삼십미 병어입니다. 자, 사시미, 삼십미 중간 사이즈 보시고요. 고기는 항상 평균적인 사이즈 보셔야 됩니다. 조금씩은 크고 작고 섞여져 있어요. 삼십미 살짝 얼려가지고 썰어 드시면 또 고소름합니다. 목포에서는 이제 밥에다 많이 올려 먹어요. 밥에다가 초밥같이 막장에다가 깻잎에다가. 지역마다 틀리고요. 목포에서는 생물로 드시는 걸 좋아하고, 이제 부산이나 이쪽은 살 얼려가지고 드시는 걸 좋아합니다. 작아 보이는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십미 병어예요. 이쪽이 잔족이에요. 저기 새끼들입니다. 칠석 속담아. 속시알들 새끼들 식구 많은 집에서 막 두루쓰기 좋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이제 백반집 들어갑니다. 백반집 같은 데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이제 쓰는 집들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시죠. 새끼들 졸여 드시고 튀겨 드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따가지고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겨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횟집 사장님이 또 이걸 스킬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안 떨어뜨리고 또 매일 매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잔족이에요.